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게는 세금을 덜 걷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팔거나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도 전보다 줄이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역동 경제 로드맵 내용은 박윤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과제들을 모아 역동 경제 로드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단기적인 대책보다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주주환원 증가액이 직전 3년과 비교해 5%를 넘은 상장사에 대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해줄 방침입니다. 주주 개인에게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계에서 요구해온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 가업상속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폐지도 재추진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를 감면해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모두 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이 뭐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 논리로,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높여 잡았습니다. 정부는 예상으로 또는 수출 회복세를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지표 개선이 폭넓게 체감되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